슬픔에서 가을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마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여 불충만 주님
속하게 돌아가 행복함을 모두리 모두리 도망십자 위에 달려 돌아갔으니 다시 살아나셨겠구나 주인 구원하실 때 고소하게 마음아 크신 은혜 구하마야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눈을 받으려다 이때라 지금 죽게 마음아 용서하게 몰라라 구원함을 로또니 주의 그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누가 부르실 때에 힘과 동성만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용서하게 돌아 구원함을 모두 믿어드리 세월 밝은 흐르고 세상 친구가 그의 영혼을 반통하고 그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나 할렐루야 이때나 주의 눈을 받을 때가 이때나 지금 죽게 마음아 소하게 놀라라 구원함을 모두니 AD 33년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며 좌편과 우편의 십자가는 두 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학자들의 고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약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힘든 시간이 십자가 위에서 약 3시간의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주님의 모습은 채찍에 맞으셔서 살갗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는데 피가 흘러내리는 주님의 머리에서 내리는 이 흘러내린 피는 눈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서 온몸을 다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주님의 그 모습은 온통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를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육중한 체중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두 못으로 손과 그리고 발에 또 못에 찔리셨습니다. 체중이 무거워서 흘러내립니다. 못에 달려있는 주님의 몸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혼미한 이 순간에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두 눈이 피로 인해서 머리에서 흘리는 피는 자기라는 태양으로 피가 말랐습니다. 약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예수님 눈은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혀신 주님은 손으로 이 피를 닦아낼 수도 없습니다. 희미하게 십자가 밑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섯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 여인의 모습이 십자가 밑에 와 있는 것이 주님이 희미한 눈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다섯 사람이 주님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옆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제자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을 아들로 맞아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양자 삼아달라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오늘 1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어라. 그리고 어머니 같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 동안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하신 일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모자 삼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이루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명하십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강력한 주님을 통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효도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저대두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봉양할 사람이 없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옆에 와 있는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대단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분의 효성이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혼미한 상태에서도 눈에 제대로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알아보고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우리 지금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대로 26절부터 27절에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는 대로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 말씀은 역사는 그대로 고정합니다. 이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모셔다가 섬겼습니다.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서 밧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한 번은 끓는 물속에 한 번은 독사 굴속에 던져졌다는
이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귀향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종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마리아를 찾아서 다시 에베소에서 모시고 그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피고 정성껏 그를 섬겼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섬기고 그리고 보살폈던 그 유적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남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편 요셉은 세상을 떠났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요셉이 생존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마리아를 사도 요한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자식이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는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려고 신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 기록된 것을 그것은 무시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후에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성경은 분명히 내 아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누이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이들이란 말은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동맹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름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유다라는 이름을 짓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롯 유다라 그러냐면 많은 유다라는 사람들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향 이름 다시 말해서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가 태어난 지방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을 짓기 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아들 4명과 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남인 사도 요한이란 제자에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람에게 부탁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와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데 곧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친 단 너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남다르게 정성껏 사랑했고 보살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볼 때 똑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눈으로 먹기 갈 때 때로는 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유난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께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전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부모님마저도 배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제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나 아니면 요셉이나 시몬이나 아니면 유다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면 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름과 비방, 천대, 구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성경에는 한 명 외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후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 역시 성경을 기록된 이 배경은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 문학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장자 순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먼저 태어난 사람을 앞에다가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고대 학설을 보게 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해보라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닌 육신의 형제 야고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했던 그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니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고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학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그 입에서 형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바로 누가 기록했느냐면 바로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신 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부렸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이 정강이를 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전해지기를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오늘 주의 종이 되어서 최고의 감독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정가드가 순교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러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함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더니 2장에 와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행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행하라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대개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잘못 태어났다고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책임을 부모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느 부모님이든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한 사랑을 가진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녀는 부모님 볼 때 조건부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창세기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 유명한 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낳는 순간 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 동생과 생명을 맞바꾼 사람입니다. 탯줄도 끊기 전에 라헬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다른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요셉은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전까지 그는 그 집에서 생활할 때 늘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행복해하며 그리고 항상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을 사랑하고 베냐민도 어머니 없이 자라는 그들을 보면서 늘 불쌍하게 생각해서 사랑했는데, 이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0절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 꾼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꿈 하나라도 아버지한테 말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곡식단들이 제게 절했습니다. 해와 별과 달이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답은 의외였습니다. 성경은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가 네한테 절하는 얘기냐? 성경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업신여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불쌍하고 사랑을 하지만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 시각은 다릅니다.
너까지 것이 도대체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조를 하고 그런 쓸데없는 꿈을 꾸고서 네가 나한테 지금 그런 얘기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했는데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후에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더니 형제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왔을 때 애굽으로 왔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묻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보고 싶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7세 때 아버지가 나한테 나를 꿈까지도 무시해버렸던 아버지였지만 나를 함부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은 자식인데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였지만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물었던 말이 아버지에 대한 안부였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식구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셨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연히 요셉이 국무총리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셉만 국무총리 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국무총리가 될 만한 제목은 첫째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좀 더 내려가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동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렸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내 형제에게 객이란 말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자신은 외인이라고 말합니다.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외인은 남남을 말합니다. 형제들한테조차도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극심한 환경에서 도망 다닐 때에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이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비록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린 부모였지만 내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부모님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고 형제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생활하게 되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온 가족을 다 왕궁에서 이 다윗은 모시게 됩니다. 요셉 국무총리, 다윗 왕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많았지만 그러나 항상 자신은 늘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그가 앞으로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연 내 아버지 어머니께 얼마나 효도를 했으며 1년 연례 행사가 되어서 그냥 가네신 하나 꽂아드리고 연례 행사처럼 때때로 1년 한두 번 선물 상자 꾸름에 들고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효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며느리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 룻기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련과 기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자부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집에 재앙이 닥치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말룡과 기련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타국 땅에서 죽는 것보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다. 우리 집에는 남자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그리고 더구나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인데 저 베들레헴에 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모압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원수였습니다. 반드시 이방인들이 더구나 여자들이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율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붙쫓았더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간청합니다. 어머니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끼니가 이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에 있고 젊은 며느리 룻이 추수가 다 끝난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보리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셔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보리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이새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새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집안이 왕가의 집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갈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 룻 같은 며느리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까요? 며느리가 보는 그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딸로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로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며느리를 가리켜 내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친어머니와 친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는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5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효를 많이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냐면 신명기 27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허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허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건강의 축복, 오래오래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소개합니다. 내 설아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께 앞으로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보는 나의 어머니는 바로 어머니의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면서 내 설아의 자녀에게는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경하기 원하고 나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윗분한테 잘 섬길 때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무언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는 인성 교육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잘못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세상 지식이 아무리 주입돼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짐승같이 흉폭화된 이런 세태에서 우리는 아이를 항상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러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의 가정을 다루마자면서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